자, 19년 12월 27일 이제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30일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이제 배당락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개파락 출발, 배당락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 5포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형성된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 쪽도 오늘 뭐 상당히 오늘 새벽에 긍정적으로 마감이 잘 됐는데 다 떠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의 흐름을 좀 놓고 보려고 해요. 그리고 2016년도 이후의 흐름도 같이 놓고 보려고 합니다. 미국 쪽의 이제 정리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2016년도 이후에 237%의 랠리가 나와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이 부분이 당연히 나스닥의 강세로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2016년 이후에 나스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0%대, 그다음에 나스닥은 114%대 강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기술주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S&P 500 지수의 2016년 이후의 흐름도 굉장하죠. 78.99%. 대략적으로 나스닥이 S&P 500 지수 대비해서는 한40% 정도 더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도 역시 기술주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역으로 다시 계산을 해드린다면 다우지수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다우지수가 85.25%의 강세, 2016년 이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뭐 상당한 강세, 26.43%의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기술주가 견인하는 상승 랠리의 기준이 됐다. 그리고 2016년부터를 기준으로 잡아들인 것은 미국 쪽의 흐름에 있어서 2013년도에 일단 출구 전략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 출구 전략 단행한 이후에 2015년 말부터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한 이후에 변동성이 잠시 형성이 됐었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었는데 결국은 고 조정 이후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강력한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준은 아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지표가 계속 나와준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전부 작용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기준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유럽이나 일본이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진 20년을 빼고 나면 가장 최근 기준으로 놓고 볼때 역시 사상 최대치 기준 돌파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국내 증시는 2016년 바닥 대비 21%, 고점 대비해서는 일단 16%의 수준, 15.58%의 수준의 조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나 해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약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선 그렇고요. 2017년도 기준을 잡는다면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증시에서 나스닥 다음으로 강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었고 또 선진지수인 일본이 9월, 11월, 12월, 9월, 10월, 11월, 2017년도 9월, 10월, 11월에 3개월 동안에 20%의 지수 등락이 있었거든요. 윗방향으로 강한 상승 탄력. 그것을 감안했을 때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상태의 흐름을 돌릴 수 있는 위치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지금 2200 대비해서 2600이면요. 대략 한25% 정도 되죠. 25% 정도 되나요? 20%? 어찌됐건 20% 정도 등락이면은 2600 넘기겠네. 20%면. 그래서 20% 채못 미치는 상승이 나오면 글로벌 증시하고 디커플링 돼 있는 상태의 흐름은 뭐 해소가 된다. 지금 독일도 상당히 고점에 놓여져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를 띨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국내 증시도 연동될 수 있다.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증시, 일본이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와도 우리는 이미 기존의 조정폭이 깊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 없이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해두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하고 대처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 국내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도 이후에 전기전자 업종이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축이 되는 거죠. 그쪽이 다 끌고 가면서 시장 20% 올라와 있을 때 여기는 140%. 이게 삼성전자의 등락률이에요, 사실상.
고점 대비해서 1.97%.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33%. 그 흐름이 과거에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 되지 않냐, 그래서 버겁지 않냐라는 해석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죠. 전체 국내 증시에서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영업이익 기준 또 순이익 기준 잡았을 때 전기전자 업종에서 잡아가는 비중이 33%를 넘죠. 거의 5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비중, 시가총액 비중은 크게 우려되는 바가 아니다. 거기에 또한 가지 좋은 것은 2017년 하반기 이후 2018년도 기준에서 의약품의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뭐10% 수준까지 올라왔죠. 근데 그 거품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5%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아무리 저쪽에서 나온다 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서 변동성이 나온다 해도 이제는 시장에 비이성적인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IT 쪽의 강세 그 흐름이 지속될 수 있고 또그 흐름이 시장 지수의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고 또그 흐름이 전체 종목군들의 랠리까지 이어갈 수 있다. 이번에 그 시장 지수 2019년 12월 12일 이후에 이날이 갭상승 나왔잖아요. 요날의 흐름이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날 요런 강세 있는 갭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흐름이 쭉 뻗어 올라갔어요. 얼마 올라갔죠? 3.81%.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아시다시피 전기전자 업종인 거고 그쪽의 등락률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 그것도 다 떠나서 올 12월 달만 기준 잡으셔도 삼성전자만 갖고 계셨어도 계좌 수익률이 15%에 달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갖고 계셨어도 15%에 달해야 돼요. 근데 그 수익이 계좌 수익이 안 나오셨죠. 또 12월 12일 이후에 수익률로도 8%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수익을 못 얻으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패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아무 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환율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은데 살수 있습니까? 못 사죠.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랠리 때 2004년 이후에 환율 무너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나요? 못 움직입니다. 현대차도 못 가죠. 지금은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종목의 기준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12월 달에 하이닉스 상승률은 25%를 넘깁니다. 넘겨요. 그 다음에 12일 만기일 그날 갭상승 이후에 16.83 오늘 고점으로 따진다면은 18%를 넘깁니다. 우리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 비중 20%에서 10% 이번에 차익 실현했고 SK하이닉스 20%에서 10% 비중 차익 실현했죠. 1월부터 재차 IT 종목에 대해서 재공략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DB하이텍 오늘 전량 차익 실현했죠. 12월에만 5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12월에만 50% 이상입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부분들 2만 원 이하 12월을 기준에서요. 그리고 2만 원 이하 이후에 2만 850원 고 가격대에서 들어간 가격만 설정을 해도 지금 30% 이상의 수익이에요. 1월 달에 다시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월봉상의 피곤한 위치에 있는 오늘 그리고 30일 거래에서 일단은 이익 실현을 좀 해놓자. 그리고 월봉으로 대처하자. 30% 이상의 수익도 12월 전체적으로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테스에서 우리가 수익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2만 1000원대 들어간 물량이죠. 이때 12일 날 2만 1300원 이런 가격에서부터 들어가서 수익률 부분이 단기간에 5거래일 만에 2, 30%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전량 차익 실현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SFA 마찬가지죠. 오늘 43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눌려 있는데 어차피 더 간다고 봅니다. 더 간다고 봐요. 근데 그 부분을 역시 1월 달에 대처를 하자. 1월 달에. 그래서 좀 잘라내주고 차익 실현할 때는 차익 실현을 해줘야지 KH바텍을 두번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윗꼬리 달렸을 때에 오히려 추가 편입을 했어요. 10%꽉 채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은봉 떨어질 때 사실상 난감했고 비중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편입 기준 설정해드렸고 오늘 기준에 23,0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결국은 22,000원인데 어차피
손바뀜이 있었고 추가 상승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